아, 오늘의 얌얌이는 이제 아조커 치킨 순살로 해가지고 원래 소중돼 있거든요. 대짜 해가지고 1kg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들. 이게 콜라 큰 것까지 하면 23,000원. 잘 먹을게요. 양념부터 먹어볼까? 달달구려. 오빠 닭발리면 더 주고요. 아, 또 오빠 닭발리 또 100개를 순살입니다. 순살. 잉크 100개 고맙고요. 아조커 치킨이 보면은 때깔이 좋아요. 이게 보면은 기름이 되게 깨끗하게 튀기는 것 같아요. 아, 자 여러분들 한 입 드세요. 아, 가끔씩은 귀찮을 때 순살 최고예요. 뼈 발라 먹느라고 이거 계속 안에서 힘들게 굴려야 되거든.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오늘 뭐 방송 볼 사람도 없잖아요. 주말이라 쉬는 분도 많고, 다음에 먹방 BJ분들 중에 지금 원래 탑클래스 분들 지금 주말에 방송 안하고 가실 분 가셨고, 볼 방송 없을 때 그냥 뭐 보세요. 이거요? 다리 살려. 부드러워요 이거. 짜게 먹으면 안 좋은데 약간 소금 조금만 찍어 먹어야 돼. 양념이요? 전형적으로 좀 달달한 스타일의 양념이에요 이거. 달달하면서 좀 새콤한 거. 송기리님 이거 안 드셔보셨잖아요. 맛이 없으면 이걸 왜 시켜 먹겠습니까? 개굴님 인기 좋아지려면 일단 빨리 사진부터 보내세요. 맨날 사진 보낸다고 하셔놓고서 안 보내고. 아이 또 애인이 10개로 또 팬가입 또 감사합니다. 아주커가 이쪽 뭐 전남 지방이었나 아무튼 이쪽에 잘 있는 거예요. 그거 뭐야, 그 야구 경기장에 보면 광주 있잖아요. 그런데 보면 야구 경기장에도 아조커 치킨 이렇게 막 걸려 있던데 예전에 보면. 전북도 있어요? 몇 킬로예요? 1킬로예요. 1킬로.
사랑한다고요. 저는 남자는 사랑하지 않아요. 좋아할 수는 있는데 남자분은 사랑은 못합니다. 나이 한 컵 있어요. 콜라 맛 어떠냐고요? 치킨이랑 콜라는 진짜 환상의 그 궁합 아닙니까? 몸으로 이제 몸 생각하면은 최악의 궁합이지만 이게 그냥 먹을 때는 괜찮아요. 콜라 큰 거에서 23,000원이요. 아침 햇살님 반갑습니다. 얼굴이 반쪽이 돼서 걱정된다고요. 진심이세요? 수일치킨이 맛있나요? 아주커가 맛있나요? 저는 아주커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아재님 반갑습니다. 볼수록 박보검 닮았다. 근데 요새 이 다크가 쩌는 것 같아. 어제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쩌는 것 같아. 이거 다리살이에요, 다리살. 박보검 말고 정우성 닮았는데. 그래요? 전혀 근데 비슷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네. 아, 박버거요. 아, 박보검이 아니고 밥버거. 무슨? 왕만두 닮으셨네. 왕만두요? 여러분들 혹시 저를 까면서 희열을 느끼십니까? 오늘 불금인데 술 드시러 가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서 직장 상사 욕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해야지. 왜 나한테 욕을 스트레스 푸는 겁니까 여러분들? 아, 아프리카 갑질요? 여러분들,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
진짜 원래 따지고 보면 인생들은 다 그래요. 갑을 병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갑, 어? 갑이 다 존재해요.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. 저 같은 BJ는 진짜 뭐 제재를 가해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. 난 힘이 없으니까. 그만큼 사람이 많지도 않고. 그러면 나는 만약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나는 제재를 줬어. 나는 아프리카의 우호적인 BJ지만 나는 여기서 제재를 먹으면 당연히 나는 아무 군말 없이 뭐 그냥 묻혀버리면서 다른 데 가서 방송을 하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아프리카가 갑질한다. 어?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힘을 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갑질로 보여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.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은 만약에 뭐 어떻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. 그럼 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걸 몰라, 사람들이. 그래서 뭐 갑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는 그 사람들도 뭐 어쩌면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뭐 갑을 행동하는 걸 수도 있다는 점. 뭐 그런 거죠. 힘이 없으면 뭐 어떡합니까? 그냥 뭐 찌그러져야 되는데. 아, 딱총님, 네, 어서 오시고요. 그럼 힘없는 사람은 맨날 죽어 살아야 되나요? 네.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, 뭐, 그렇게 뭐, 어쩌고저쩌고 할 영향력이 없어요. 제가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, 큰 소리를 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몰라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중대발표 걸어놓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옮겨 타고 하잖아요. 내가 중대발표 걸어봐야 몇명안 들어와요. 그 사람들은 뭐 2만 명씩 막 들어오곤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힘을 아니까 자기 잘난 걸 알아. 그만큼 자기가 컸다는 걸 아니까.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부당한 대우 좀 기분 나쁘다.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야, 사실 따지고 보면. 그럼 기분 나쁘다. 난 그래서 다른 데 간다. 어?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쪽이 더 유리하고 거기가 돈을 더 수익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떠나는 거지. 뭐 어디서 기분이 나쁘다. 자기가 당한 일도 아닌데 뭘 그런 데서 기분 나빠서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솔직히 맞다네요. 근데 사실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아무리 만약에 진짜 만약에 아프리카 마음에 안 들었다. 근데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건 내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만약에 뜬 사람들은 인지도를 쌓고 밖에 나가면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.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노력을 했고 나도 노력을 했고 그런 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 TV라는 게 없었으면 그렇게 되진 않았다. 그 아프리카 TV가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. 그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점. 저는 당연히 누가 가든 안 가든 저는 모르고 저는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, 사실은. 내가 아프리카에서 수익이 뭐 나는 것도 아니고. 아이, 또 A님 또 50대를. 고맙고요. 만능님은 일본 순사 같은 뭐 마인드를 지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느끼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. 내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사실 내가 노력한 점은 있지만, 응? 아프리카 TV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했어? 아, 청개골린 또 50개를. 고맙고요. 그러니까,
그것만은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. 근데 결국에는 그 점은 알아야 된다는 점. 개구리가 그 자기 잘났다고 해봐 올챙이 시절 모르면은 그건 아니잖아요. 약간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에서 방송을 하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근데 나는 아프리카를 더 좋아해. 내가 여기서 어떤 건 맞으니까. 그래서 나는 만약 나도 솔직히 말하면 동시 송출이란 게 안 되기 때문에 말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에서도 뭐 시간 날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아프리카를 좀 주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. 그러면 이제 거기 유튜브에서만 따로 이렇게 송출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나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굳이 버려가면서 그렇게 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. 아이 또 내 사랑님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고요. 동시성출 안 돼요. 그래 뭐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고 뭐 저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 근데 실상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없었으면 그 돈이 어떻게 내가 받아. 받을 방법이 없는데 진짜로 만약에 진짜 냉정하게 따지고 들면은 그렇죠. 그 유튜브로 떠나신 분들은 자기가 어차피 유튜브를 해도 아프리카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고 그만큼의 팬이 확보가 됐고 그냥 유튜브가 유리한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. 그 아프리카 진짜 뭐 자기한테 뭐 그거 없잖아요. 자기가 피해 입은 건 사실은. 아니 저는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요. 그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아프리카가 없었다. 님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? 내 방송이 어떻게 들어와? 내가 노력해서 큰 거는 맞는데 아프리카가 없었으면 님들이 이 방송에서 얘기를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알아? 모르잖아. 자 여러분들 빨리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아니 어디로 가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런 건 상관없는 내가 이번 그걸 통해서 내 의견이잖아요 그냥. 아프리카 잘했다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의견일 뿐이고 괴로우니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. 내가 뭐 그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방송에 오고 나를 알게 되는 거 그거는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프리카 TV가 없었으면은 몰랐다, 할 수 없었다,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럼 이보다 논리적인 게 어딨어요? 응? 주장님.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누구야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
내가 가진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. 뭐지? 뭣 없는데요? 아프리카 편이 되는 건 없습니다. 내가 그냥 우호적으로 뭐 방송을 하는 건 맞는데 뭘 누가 잘못했다, 누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지. 여기서 근데 님들은 오히려 저를 맨날 그 소리 듣고 지금 깔려고 하고 있잖아. 어차피 아까 전에부터 나 욕하면서 놀리면서 지금 그 사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님들은 나를 일단 깔려고 하고 있잖아요. 말이 안 되는 소리, 무슨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? 아니, 내 생각, 내 기준을 해서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논합니까? 나는 내 생각을 얘기했고, 내 기준에서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, 왜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한 그게 나오는 거지? 납득이 안 가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나도 충분히 동시송출이 안 되면 유튜브에서도 할 마음은 있다. 내가 시간이 쉬고 싶을 때뭐 주말 같은 경우에 사실 시청자 그렇게 많이 없잖아. 그럴 때뭐할 수도 있지. 근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사실 성장을 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올라왔지만 내 가진 생각을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. 자, 여기 또 얘기 나오네. 그럼 님이 존재하는 것도 이 지구가 있기 때문이니까 지구한테 감사라고. 예, 지구한테 감사할게요. 사실 뭐 부모님들도 사실 뭐뭐 뭐 좋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안 좋아한다고 해도 난 내가 태어난 건 진짜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거야.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지. 그렇다고 뭐나 잘났다고 부모님 없이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나? 없잖아.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꺼낸 얘기들이 아니야. 여러분들, 뭔가 진짜 되게 착각들 하고 계신데 내가 꺼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아까 전부터 얘기를 꺼낸 거고 내 거기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왜 여러분들이 반론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가면서 반론을 하는 거야? 그건 말이 안 맞지.